온습도가 계속 널뛰는 이런 환경에서 그 관리하기 되게 또 좋은 유의 기타가 애초에 좀 간소한 기타. 아, 그죠? 맞아, 이런 맞아. 거. 예. 머리통 이런 거,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죠? 보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제가. 관리하기가. 네, 뜨거운 기타리스트,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있고요.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지티브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좀 그죠?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창문 열어놓으면 살짝 좀 괜찮죠, 맞아요. 그죠? 선선해지고 그리고 뭔가 밤이 25도 한이 정도만 돼도 이제 그 열대야의 기준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좀 살만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이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괜찮아요. 맞아. 선풍기만으로도 버틸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저희 동네는 이제 숲이 많아가지고 이또 산바람이 또 와, 느껴지는데 예, 살살살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9월 초에는 어쨌든 더위가 정리가 됩니다. 아직은. 이게 아직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올해 우리가 야, 덥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저는 한 6월쯤부터였던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월부터 더웠는데. 그래, 5월도 덥긴 덥고, 그러니까 야, 여름이다 이랬던 거는 한 6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5월쯤부터 이제 슬슬 뭔가 뭔가 막 올라오는 기운이 오죠. 열이 올라오는 기운이 있어서 그러면 5, 6, 7, 5월 한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4달, 4달쯤은 이 덥다라는 그런 그죠, 그죠, 감정을 그죠.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맞습니다. 뭐 이게 뭐 머릿속으로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오늘 이 시간부로 지금 서울 폭염경보입니다. 34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앵간히 더워서는 덥다라고 또 생각 안 하게 또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그 너무 덥다고 해서 보면은 이제는 뭐 38도 이런 거고 좀 적당한에서 보면은 34도, 30, 34, 예, 뭐 이러니까. 맞아.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30도만 넘어도 30도만 넘어도 더웠지.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덥냐 이랬었는데 뭐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처럼 사계절이 뚜렷한다기보다는 열대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아열대 기후가 됐죠. 어쨌든 올해 여름 다들 버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여름이 사실 기타 관리하기에 최악의 시기잖아요. 근데 여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타 사는 걸좀 미뤄놓으셨던 분들 기타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온습도가 계속 널뛰는 이런 환경에서 그 관리하기 되게 또 좋은 유의 기타가 뭔가 애초에 좀 간소한 기타 아, 그죠? 맞아, 맞아. 이런 거 예. 머리통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죠? 보관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관리하기가 제가 저도 정말 기타를 많이 샀고 많이 정리하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얘도 뭐 말할 게 없을 텐데 일단은 스트랫뉴는 뭐 우리나라 뭐 여름 가을은 딱히 좀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제 경험상은 근데 이제 일렉 중에서도 조금 위험한 게 이제 마호가니 나무로 세팅된 애들은 좀 많이 좀 영향을 뭐 받더라고요. 예, 그 레스폴이라든가 뭐 335가 됐던 아니면 PRS가 됐다든가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몰랐는데 마호가니 나무가 아무래도 강성이 좀 무디잖아요. 무디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최악의 환경에 두시면 어떤 기타나 다 망가지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기타들 중에 그래도 그 마호가니로 제작된 기타들이 좀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던가. 근데 뭐 나머지는 뭐 망라또도 사실 뭐 괜찮았다. 딱히 뭐 대단하게 뭐 저거 되지는 네, 뭐 기타를 못 치게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더이 시스템이 좀 간소화된 기타를 어쨌든 사시면 한국의 사계절에서 이렇게 좀 대응하면서 그죠, 그죠. 관리하기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다. 그리고 이런 Q 시리즈도 그런 기타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오늘의 네. 주인공이 그런 그렇습니다. 기타죠. Q입니다. 오늘은 Q 시리즈의 뉴 라인업인데요. Q54W입니다. 네, 54W. 54W. 기존에 했었던 것들 한번 복습해 볼게요. 202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던 Q52가 79점을 받았고요. 선생님 클린턴에 놀랐습니다. 은총 씨는 현장의 지배자. 저는 리퀘스트 더 퀘스트. 이게 Q가 퀘스트의 Q였죠. 그리고 QX52가 있었고요. 요건 80점. 선생님은 개인톤에 놀랐습니다. 은총 씨는 해외를 너랑 가야 하나? 이제 투어용 기타. 그죠, 그죠, 그죠. 저는 콘퀘스트 더 퀘스트. 이제 퀘스트 시리즈로 저는 그때 밀었었고요. 그다음에 Q54가 나왔었는데 Q54는 80.33 점점 올라가요. 선생님은 1954 스트랩, 은총 씨는 뉴욕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쓰리샷, 저는 퀄리파이드 54. 그리고 QX54QM이 있었습니다. 퀼티드 웨이프로 올라갔던 거. 이건 86.67입니다. 왜 이렇게 81.67. 선생님은 퀘스트. 은총 씨는 블루노트에서 마시는 위스키, 저는 오버 더탑 OTT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Q52 PB는 79점. 고품격 선물용 기타. 작은 놈이 할 줄 아는 것도 많네. 저는 퀘스트 컴플리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Q시리즈를 한번 쭉 다뤄봤는데 점수는 거의 80점이 넘었죠. 70점 그죠, 완전 후반부터 80점 네. 초반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기어입니다. 점수를 보면은 이제 전부 다 4개 점수 포진이 아주 균형 있게 잘 돼 있는 데다가 다 가성비가 가성비가 다 18, 19 막 이렇게 네네네. 17, 18, 1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기타입니다. 오늘 QW54 이건 뉴 라인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W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찾아봤는데 W에 해당한 약자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W에 해당한 약자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밑에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사이트 공식 설명에도 W가 뭘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136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80cm 네. 너무 좋아요. 무게는 2.21kg 너무 좋죠. 통기타죠 통기타 최고입니다. 네 두께가 33+2mm인데 저희가 여기서 순간 깨달았습니다. 네. 이 픽가드가 하얀색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얀색 픽가드가 없었거든요. 네. 없거나 까맣거나였는데 이 W가 화이트 픽가드의 W인 것 같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예측을 해봅니다. 스스로 추리하기.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사실 스펙이 다른 부분이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뉴 라인업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W 화이트 픽가드. 12프레트 뚫리는 78mm고요. 바디는 니아토, 넥은 위자드 C,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빈가 넥입니다.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커스텀 스트링 락 아이바네즈가 개발한 거죠. 네. 일체형 커스텀 스트링 락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전용현 말고 그냥 네. 현 잘라서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더블 볼턴 안 껴도 됩니다. 네 너트 42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EXL110 모델 올려놨습니다. 지판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 공률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시고요. 네. 픽업은 R1 S 픽업이 넥과 미드를 각각 싱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의 Q58 험버커 네. 픽업 오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원 볼륨 원 톤의 5A 여러분들은 좋지만 은총 씨는 별로 안 좋은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 버터 스위치 있고요. 네, 브릿지는 아이바네즈 모노튠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다이나믹스 9을 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게 요게 오늘 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다음 시간에 할 것들 다 3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다고 그렇군요. 이게 다이나믹스 9, 10만 한 6대 있으면 이제 힘든데 그죠. 하나만 기운차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우 형님도 저기 선생님도 그렇게 기운 빠지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이나믹스 9 한 3대차 하면 다 눈이 자고 이렇게 풀려가지고 제가 치면서도 약간 내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되고 지금은 아주 즐겁습니다. 네. 좋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네, 네. 제가 착각했죠. 험버커는 똑같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랑 이런 식의 지금 픽업 사운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마시러 가볼게요. 예.
근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건 여러분들 다른 시연에서 늘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마샬에서 잠깐만 톤 한번 잡아볼게요. 마샬이요? 오, 좋다. 아주 은총 씨가 그냥 다 보여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활용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네. 굉장히 우리가 70점 후반대에서 80점 초반대에 받았던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굉장히 네. 팝적이고 생긴 거랑 다르게 그렇습니다. 아주 쓰임새가 많다. 진짜 좋은데요. 지금 네.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드라이브 페달,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형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는 어차피 좀 뭉쳐 있으니까 네. 좀 직진성에 가는데 앰프 게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퍼지거든요. 예, 네. 그 그리고 이제 헤드룸이 잘 받쳐주는 기타여야지 좀 이게 배음이 더 좋게 들리는데 오 확실히 좋네요. 네, 지금까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시 알겠네요. 네, 이렇게 Q54W 화이트 피카드 그리고 뭐 색상은 예쁘긴 한데. 이게 CMM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CMM? 뭘까요? 메탈릭 구리 메탈 구리 메탈 매트 메탈릭 매트. 와, 웬일로 웬일로 앞자를 땄네요. 구리? 네, 코퍼 메탈릭 매트. 매트. 아, 그렇습니다. 구리색 구리색 무광구리. 네. 무광구리 메탈. 무구리? 아, 약간 그렇습니다. 네. 무광구리 메탈. 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오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뭐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클린톤에 놀라고 개인톤에 또 놀람. 알겠습니다. 저는 한 주평 드리면 여전히 가성비의 끝에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가성비의 끝에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퀘스트 컴플리트라고 이제 드렸잖아요. 네. 뭐 이제 컴플리트 했으니까 레벨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레벨업한 상태에서 새롭게 퀘스트를 떠나는 그런 느낌. 예. 새 퀘스트 시작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 주평 드렸으니까 예. 스쿼드 해볼게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결국 거기서 거기네요. 점수는 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79.33입니다. 오, 뭐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70점대 완전 후반에서 네. 80점 초반까지 했고 영역에 들어가는 점수 잘 봤습니다. 네, 아이바네즈의 Q54W 화이트픽 카드 뉴 라인업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더로 갑니다. 짜잔. 네. 팬더가 세 개나 있네요. 네, 텔레캐스터. 네, 텔레캐스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텔레캐스터. 바로 이렇게 물들죠. 네. 다음 시간에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신라인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팬더 커스텀 샵이 또 쭉 늘어서 있습니다. 팬더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